윤째장 썰지는 위투어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영웅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입니다. 종짜장 설전 39번째 순서를 추석 연휴 첫날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만 계속 반복 오늘 김건희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습니다. 우리 저 서정필 기자님 너무 고생 많으시게. 네. 열린공감TV를 들으면 네, 우리 저 서정필 기자님만 나오셔서 지금 유일무이한. 감사합니다. 간판이 됐어요. 아, 얼굴 예. 반쪽이 되셨어요. 아유, 너무 고생하셨어. 아유. 3주 동안 했는데, 네. 뭐 열심히는 했는데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석 시작하는 날, 아, 하여간 뭐, 우울한 날 들이 계속되지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그래도 네. 추석은 추석이니까요. 네. 네. 아프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집입니다. 썸네일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 특집인데 이 썸네일의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아니 김건희가 열린공감TV에 직접 전화했다. 네. 열린공감TV를 언급했어요. 김건희가 옛날에 녹취록에서. 예, 예. 맞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면 열린공감 가만두지 않겠다. 거기는 이제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네. 나중에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네, 가만두지 않겠어. 이용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 얘기한 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쟤들이 이제 우리가 권력 잡으면 끝낸다고. 네. 네. 아직 안 죽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끈질긴 생명력. 제가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내가 권력을 잡으면이라고 했어요.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나야. 남편이 아니고. 저는 우리 그때는 다 저 남편이 권력을 잡으면. 예, 예. 그리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예. 와, 아주 큰 꿈이 있더라고, 우리 저 김건희가. 그게 뭔지가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김건희에 관련된 뉴스가 두 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이 도이치 주가 조작 돈줄을 맡았던 손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저 네. 대통령실에서. 네. 네. 이 사람이 1심에서 무죄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도 무죄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 논리대로라면은 손 씨가 유죄면은 김건희도 유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네. 아니 더 심한 잘못을. 같은 게 아니구나. 네. 네. 더 심한 잘못. 네. 그리고 판결문이 아주 미묘했습니다. 아주 네. 뭔가 이렇게 그 뭔가를 남겼는데 판사가 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손 씨가 이제 방조죄를 한 거잖아요. 네.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어도 방조죄는 해당한다. 네. 징용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때렸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범죄이지만 네. 손 씨는 손해를 많이 봤답니다. 투자를 네. 해가지고 그거를 양형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공동정범이 아니라 그냥 방조범으로. 그렇죠. 이제 뭐 어쨌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네. 더 센 형량을 부과하려 그랬는데. 네.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고려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 이익을 많이 봤잖아요. 김 씨 23억. 23억이면 그냥 벌었잖아요. 엄청나게 본 거 아니에요. 예? 판결문대로 적용하면 네. 한 10배는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결문대로라면 예. 그렇게 예. 해야겠네요. 예. 앞으로의 판결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지금 아직 기소도 안 됐어요. 맞아. 기소가 돼야지 뭐가 나오지. 기소도 안 됐어. 기소도. 예. 근데 기소가 되면 이제 우리 김건희가 불가피하게 실형을 살 수도 있겠다 하는 기소가 생각. 되면 예. 이 판결대로 하면 아니 예. 사실은 이제 김건희가 이 또 게다가 손 씨와 달리 돈만 대준 게 아니에요. 아, 네. 돈만 대준 게 아니야. 이 통장으로 어마어마한 그냥 예. 작업들이 들어갔고 또 실제로 본인도 가담을 예. 했고 공동 정범 정도가 아니라 주범이라고 봐도 주범으로 전혀 손색이 없어요. 같이 한 게 아니라 이걸 범죄를 이끌었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김건희 앞에만 가면 기소가 기스가 나 버리니까요. 그냥 완전히 다 에러로 그냥 예, 모든 예. 게 정지돼 버리니까 예. 일단 기소부터 돼야 하는데 예. 그 비슷한 결과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인데요. 예. 이 기사 제목 보고 네. 불법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개입 정황은 없어. 이게 우리말인데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거 있잖아요. 제가 다른 기사도 봤는데 네. 불법 위법이 있었으나 네. 특혜는 아니었다. 이거 완전히 전두환 때 네.
터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거 거의 똑같은 논리 같은 거 같습니다. 감사원이 저렇게 냈더라고요. 감사원은 예. 제가 알고 봤더니 땡큐원이더라고요. 땡큐원. 아, 땡큐. 아, 그래. 예. 네. 우리 여사님. 여사님 감사합니다. 감사원이다. 여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여사님 감사합니다. 감사원. 윤석열이 집권하고 한동안 그 감사원이 좀 정말 네. 무시무시한 감사 탈환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감사를 네. 당했는데 얼마나 모멸감과 범죄자 취급하는지 정말 그 관청인데 뛰어내리고 싶다. 창문에서. 그 심정까지 얘기하더라고. 그 권익위 공무원분의 심정과 똑같은. 그렇죠. 감사원은 아, 저 나중에 우리가 네. 제대로 털어야 됩니다. 진짜. 네. 우리가 예. 정권을 국민을 위한 감사원 네. 만들어야죠. 그죠? 예. 저는 뭐 사실 우리 민주정부가 들었으면은 네. 충분히 이렇게 저 감사로 탈환한 놈들 있죠. 윤석열 예. 정권의 이제 핵심들. 예. 이 자들 전부 다 감옥 보낼 수 있다. 왜냐? 우리 공무원들이 다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아, 자기가 예. 빠져나가야 되니까. 문자를 다 네. 채증해놨기 때문에. 네. 아니, 그렇죠. 나요. 예. 그래야지. 자기가 지켜야지. 네. 저런 놈들이 다 이제 친일 구역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다 그렇습니다. 이제 증거로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 예. 보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김건희라는 사람 예. 앞에서는 작동을 예. 멈추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인지 이분이 최근에 이상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 보시는 대로 그래서 네. 다음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분이 왜 이러고 계시나 왜 이럴지 저희가 좀 스틸 사진 뭐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것 같은데요. 그 스틸 사진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그것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예. 뭐 비공개로 다녀왔다 그랬는데 비공개나마 이렇게 예, 사진을 왜 찍는지 촬영을 했는데 아니 여기 기자들도 못 오게 했대잖아요. 네. 예, 완전히 비공개로. 네. 그런데 네. 지금 잠깐 영상 보실 텐데 네. 이 영상 보시면 이게 과연 비공개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니 이거 보니까 말이죠. 딱 그 패션도 예. 패션도 그 시찰하는 지도자의 패션이에요. 야. 예. 여자 보니까 다 컨셉을 정해놓고 봐봐. 아, 저 손모양 뭔가 시작해서 예, 예. 무슨 얘기를 대체 했을지. 이 선수들이 다 알아요. 저거는 아 사진 찍으러 나갔구나. 예. 이거는 뭐 이제 일부 언론들이 네. 대통령 코스프레하냐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땐 코스프레가 아니라 아,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거의 선언하는 건데요. 그렇죠. 내가 지금 정치하겠다라고 뭐 거의 출정식하는 것 같아요. 예. 화보 사진. 이 시점에서 이 네. 시점에서 이분이 왜 이런 행보를 시작했는지 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사실은 김건희 같은 경우는 나왔다가 숨었다가. 맞습니다. 나왔다가 숨었다가. 예. 이 숨을 때는 뭔가 불리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근데 얼마 전에 디올 때 무혐의 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지개를 펴고 나옵니다. 아, 네, 여러분 또 이제 숨을 겁니다. 조금 이따 또 숨겠네요. 예. 저기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 때문에 예. 한동안 또 잠적할 거라고 저도 잠적했다 또 돌아올 것이고 예. 하여간 뭔가 속에 의도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 저렇게 딱 사진 찍는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찍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소위 선거 공보물 그렇지. 이런 데 들어갈 사진들 평소에 찍어놔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 이건 현장 나간 게 아니에요. 공보물 사진 찍으러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기가 정치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저는 네. 윤석열은 허수아비고 김건희가 사실 대통령실의 권력을 다 장악했다 이런 얘기를 뭐 얼마 전에 김종대 의원도 방송에서 하고 그러시는데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권력자다 이러고 폼나게 다니고 우리 열린공감TV를 열심히 시청하시면은 사실 김건희가 권력자다 이거는 사실 뭐 예, 사, 네. 초부터 아주 네.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네. 어떤 얘기까지 들으셨느냐. 바로 김건희뿐만 아니라 김건희 오빠. 맞아요. 김진우. 김진우가 대통령실에서 주락펴락. 이거 최근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에 예. 의해서. 네. 예. 열린공감TV는 이미 예. 정권 초부터 했던 얘기야. 초부터 김진우, 동생 김진환 뭐 다 일간을 보도했는데. 심지어는 저 예. 투진우라고. 추진우. 지금 저 국회의원 된 추진우하고 예. 김건희 오빠 김진우 이 둘이 그냥 뭐 대통령실 추락했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까지 다 나왔었죠. 김건희 씨의 친오빠. 친오빠. 아하. 유일하게 예. 김건희 예전 뭐 윤짜정 설전부터 우리가 또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유일하게 김건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김진우예요. 네. 눈치를 오빠를 두려워합니다. 오빠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오. 그래서 그 오빠가 기소가 됐잖아요. 네. 양평 그 오빠 김진우와 내부의 주진우와 네. 두 명이 함께 네. 모든 일들을 모의하고 공작하고 나오고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 용찬! 하!
쌍진호? 그래서 이걸 투진호. 투진을 하고. 아, 투진호. 불리고 있다고. 쌍진호, 투진호.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 외척들이, 그죠? 네. 예, 네. 다 권력을 장악하고 주무르고. 아. 거기 정말? 뭐, 김충식 씨. 네.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장인까지. 네. 그, 1년 동안 저희가 계속 파고 있는데. 아, 네. 또 김진우가, 그, 네. 저기 엄마 요양병원 그 장애인 등록증 그걸 차에다 붙이고 지가 장애인도 아닌데 맞아요 멀쩡한데 거기다 저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차를 세운 거 그 요양원 앞에서도 그 자기가 거기다 대더라고요 장애인 주차구역 아니 등록증도 막 갖다 예. 제가 임의로 붙이고요 네 맞습니다 중대한 범죄라고 예, 예. 범죄죠 그거는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데가 열린무감TV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받아가지고 예. 아니 여기서 얘기하면은 아예 확실한 디지털 증거까지 다 제시했는데도 보도라네. 너무 여기 투명 너무 미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너무 미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 김건희가 지금 뭐 대권 출마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네. 여기서 구문이에요. 구문. 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언론들이 김건희를 아직 두려워하는 그렇지. 거예요. 김건희가 차. 열린 공감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거 갖다 받아쓰고 하면 같이 죽을까 봐. 같이 이렇게 이어질까 봐.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안 죽고 있네요. 그럼 서정필만 예. 죽으란 얘기고 알겠습니다. 예. 이게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썸네일 보시는 것처럼 여기 1년 전 얘기거든요. 네. 1년 전. 저희한테 열린공감TV에 어떤 분이 제보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지금 마포대교하고 이어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김건희가 대통령에 나온다고 그래서 예. 신빙성이 좀 떨어졌잖아요. 1년 전만 해도. 아, 근데 사실은 이제 다음 대선이 이제 2년 반 뒤고 네. 또 예. 사실은 그 대선 당선일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대통령 출마설이 나돌고, 김건희가 실제로 이 코스프레 하는 거 보니까, 김건희조차도, 아, 윤석열 오래 못 가겠구나. 아, 그 바로 같이 사는데도, 아, 저 인간은 오래 못 간다.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다. 아니, 내가 나가야겠다. 실제로, 아. 실제로 그 김건희, 예, 예. 그 저기 공천 개입, 네. 나왔잖아요. 예. 네. 나왔는데, 요게 지금, 누가 펌프질을 하냐면은 개혁신당 쪽에서 펌프질을 아 이준석 네. 그리고 한동훈이가 예. 표정관리라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은데 네. 자, 그래서 이들도 결국에는 조기 대선을 이미 원하고 있을 있고 것이다 나름대로 지금 작업들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공천 개입 그렇게 한 것도 단순히 친한 사람 누구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 자기 라인들을 곳곳에 포진시키려고 그렇게 예측하는 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 네. 네. 그런데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문자로 뭐 흘리고 막 이러면서 그렇지. 난리를 치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지난번에 나왔던 거지만 내용을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네. 클린턴이죠. 남편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선됐을 때도 이미 미국 내 정부에서 실제 대통령 역할은 힐러리가 다 했고 클린턴은 가수에 들어갔다, 허수아비에 들어갔다 라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힐러리가 미국 대기업들이나 돈줄을 끌어오는 역할을 정말 잘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김 여사가 딱 그 모티브를 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힐러리가 2008년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는데 그때 모은 자금이 어마어마했대요. 1위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힐러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 예. 그래서 힐러리 모델을 삼고 있다. 아니 뭐 상식을 가진 네.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다 과대망상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본인의 하는 행보를 보면 본인은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그 얘기 속에서 예. 네. 재벌 돈을 뭐 이렇게 쥐락펴락. 예. 뭐 그러면 지금 김건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안에 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내용 중에 뭐 힐러리를 따라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싶었는데 예. 이게 나름대로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근거.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다음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정 결정 과정의 주요 보고 라인이 거쳐서 대부분 김여사를 거쳐 VIP에게 간다고 보이는데 거의 전부 뭐 하나 VIP가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이 김여사란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사람도 꼼짝을 못해. 나도 눈치나 보고. 그러니 이 부속실이 필요가 없지. 제가 X에게 들은 건 코바나 수신들이랑 X를 했는데 대통령 실무 수업 받는 거라고. 힐러리 클린턴이잖아. 남편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재선됐을 때도 이미 미국 내 정부에서 실제 대통령 역할은 힐러리가 다 했고 지금 주회사가 이나 웬만한 기업 총수들하고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후에 방송에 나왔던 주회장 그 사람 그때부터 제게 사람이 다 뺏어가 다녔고 그렇게 인맥 쌓아서 죽어봤고 하여튼 그 XXX대통령 재벌들만 꽉 쥐고 가면 자기 대선에 김여사가 출마를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뭐 어차피 때려 죽어도 30%는 먹고 들어가는 거고 중간 20% 파이 먹기 게임인데 기업이 도와주면 자동적으로 언론이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선거 이슈라는 게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절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시간 가면 갈수록 김여사 행보가 더 거침없어질 겁니다. 내부에서는 설득했습니다. 이야 진짜 나름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과연 먹히는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집에서 밥 먹다 테레비 켰는데 뉴스에 김건희 얼굴 나오면 바로 채널 돌린대거든요. 꼴 보기도 싫다고. 만약에 정말 김건희가 저 플랜대로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로 나왔다. 그럼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꼴보기 싫다고 투표장에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고정 지지층 30%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만 투표장에 갔다 그러면 30%는 과반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야, 그 셈법은 좀 예. 그 셈법 무리가 있지만 저 2022년 6월 예.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네. 후보가 나온 네. 아, 예. 송영길 후보의 셈법이었어요. 맞아요. 실패하긴 했는데 예. 네.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망상은 자유니까. 그러니까.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네. 김건희가 아, 예, 저 권력의 단맛을 보니까 예. 내가 이대로 2년 반 뒤에 놓을 순 없다. 계속 해먹어야겠다. 해먹지 않으면은 만약에 내려놓으면은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염려가 있구나. 이런 정도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직접 나서야겠다. 이제 예. 윤석열 정권이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자신도 그렇게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 것 같고. 이사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10중 8구 감옥에 가거나. 그렇지. 또 어디 식당도 못 갈 거예요. 국민들이 그치. 이거 보면은 다들 욕할 텐데 나타나면. 그러니까. 아, 난 그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네.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또 이제 네. 뭐 우리가 규명하진 않았지만은 권력의 정점에 오르다 보니까 생기는 게 많아. 아, 아, 또 그렇겠죠. 그 단맛을 또 잊을 수가 없는. 권력을 한번 맛보면 놓을 수가 없겠네요. 예. 아니 예. 사실은 저도 이건 열린공감TV의 그 정보 소스와는 완전히 다른 소스인데 지난주에 네.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아, 네. 그분 얘기는 이 도사들과의 접촉점이 많은 김건희가 네.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힐러리 클린턴 같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대권에 대한 꿈을 이야. 직접적으로 피력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앞에서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앞에서 그쵸. 다 그냥 좋다고 예. 얘기하지 또 실권자가 네. 바로 우리 김건희란 걸 알고 있으니까 돌아서면 실성했나 보다 이럴지라도 앞에서는 네. 뭐 면전에서 아,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줬어. 아, 전원이긴 하지만 김건희가 실제로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정치에 나설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은 네.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주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 네. 그렇잖아요. 김건희 지금 다른 선택이 없는 모터스 건도 있고 티올백 건도 이렇게 그냥 억지로 덮었는데 아, 다시 또 들춰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그렇죠. 다 뒤집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윤석열과 자신의 비리. 특히 네. 그 최혜병 사건 공관에서는 네. 거기에 예. 이종호. 이종호. 자기의 주가주작. 2차 예. 주포 아니야? 주포. 그 사람과의 연관성. 그 이런 것들 다 따지고 보면 또 자기도 다시 불려나와서 조사받고 세상 바뀌면. 그럴 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신의 어떤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을 지킬 수밖에 없다. 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지금 뭐 거론되는 모든 혐의들이 만약에 네. 정권이 바뀌어서 낱낱이 다 드러나서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면 그거 다 통합하면 종신형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합치면. 예. 예. 제가 사실은 네. 2022년부터 했던 네.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개그만 하셨어요? 팟캐스트로 나가는. 개그는 힘들다. 아, 그렇죠. 개그는 네. 힘들다. 뉴스 경장. 경장. 제가 잘 알죠.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네. 뉴스 경장인데 네. 거기서 코너 중에 하나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네. 그래서 이재명. 네. 그리고 안철수.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김건희. 이야, 성견지명 있으셨네. 김건희가 나왔어. 아. 역시 성견지명 있으셨네. 아니, 나는 그때도. 네. 김건희가 결국에는 쥐락펴락하는 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음을 김건희가 노릴 것이다. 아마도. 네. 뭐, 부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한 다음에. 네. 그리고 박근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전망은요.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대통령은 당연히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아, 그냥 계속 아. 청와대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다 보면은 구주군구월 하나 있는 것이고. 네, 예. 주변에 다 예스맨만 있습니다. 예스맨 아닌 사람은 곁에 두지 않아요. 못 들어오지. 옆에 두질 않죠. 그렇죠. 그러면 예. 저기 또 도사들이겠다. 뭐 다들 그 여사님, 여사님, 여사님밖에 없습니다. 다음엔 여사님이 대통령입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겠네요. 거기 있으려면. 아까 네. 보면 정말 얼마나 무서우면 사실은 아까 그 관저공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의계약 계약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김건희하고 친하다라는 그 조그만 인테리어 업체가 그렇지. 미리 들어와서 공사 다 하고 감사원이 다 나서가지고 불법이지만 특혜는 없었다.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위 수준이다. 뭐 이런 먼저 다. 말도 안 네. 되는 소위 마사지를 다 해주고 얼마나 무서우면 저럴까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 권력을 놓지 못하는군요. 예, 예. 그래서 재밌는 유튜브 채널 하나 찾았는데요. 어? 이걸 보시면 이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느낌이 왠지 북쪽 냄새도 좀 나고 여기 보면 구독자 수가 꽤 많아요. 제법 되네요. 저 26만 명 모으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10만 넘기도 어렵죠. 10만 모으는 거 처음 보는 사이트 저기 보수 유튜브인데 다 처음 보는 거고 네. 동영상이 6,400개예요. 와, 그러면 직업적으로 누군가 꾸준히 올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돈 개인이, 전주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사람도. 개인이 이렇게 네. 6,400개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예. 제목, 인물에 여기 김건희 예. 여사, 있고. 김건희 여사가 있고, 또 재밌는 게, 그럼 무슨 동영상이 올라왔는가 봤더니, 이거 왠지 북쪽 냄새가 좀 나고요. 예.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 만세, 뭐 이러면서, 이런. 우리가 네. 사실은 뭐 민주 진보 진영 유튜브 보면 이런 제목으로 단다는 거는 거의 자해 행위거나 맞습니다. 웃기려고 패러디. 어,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안티 이 인간들 정서와 수준을 보면은 예. 이런 제목이 이거 맞을 수도 있다. 예. 맞을 수도 있어 진짜. 거의 나치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디로 예. 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김건희를 어떻게 좀 매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쪽 지지자들의 수준으로 보면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전공법일 수도 있고 참 헷갈리는 재밌는 게 있어서 이게 네. 약간 지금 지들 나름으로는 세력화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조직 만들고 누군가 돈 대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양평 땅 이런 거 양평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아까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 대선 자금 준비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정말 완전히 제대로 미친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네. 조회수는 2000을 넘는 게 거의 없고. 없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길이가 20초도 안 넘어요. 30초도. 계속 자막이 20초. 계속 나오고 뭐 이렇게 선동하는 자막 같은 거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뭐 여기 그 캡처에 못 담은 것 보면은 네. 뭔가 김건희에 대한 소식이 빨리 전해지는 것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걸 어디서 갖고 왔을까? 그래서 이건 주위에서 올린다고밖에 볼 수 없는 영상들도 좀 있거든요. 김건희 아, 주변에서. 네네. 이거는 뭐 이 소식은 모르는데 왜 자맹할 때 있잖아요. 네, 네. 자맹할 때 잘 접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영상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찍은 예.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있습니다. 정권 초에 예. 김건희의 팬클럽 회장 강진아 변호사.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람이 김건희로부터 사진을 받아서 맞아 공개한 적이 있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가 준 거지.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는 주위 사람이나 뭐 김건희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 아까 예. 그 채널명이 335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여주는데. 네. 예. 이 5는 예. 김건희가 매우 좋아하는 숫자였어요. 대선 전에. 그래서 당시에 제가 우리 저 평화나무에서도 예. 보도를 냈는데 그 김건희의 그 사무실 끝자리가 5, 윤석열 차번호 끝자리도 5, 장모 최은순의 전화번호도 끝자리가 5. 다 5로 맞췄구나. 김건희 전화번호도 네. 끝자리 5. 네. 게다가 또 저기 이명숙 기자 서울에서 예. 네. 한번 네. 뭐 강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100만 원 주면 됐는데 105만 원. 5만 원. 105만 원. 네. 꼭
고로 끝나야 되니까. 오방의 예. 문이 열리고 애군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런 차원에서 오가 아닐까 싶은데 3은 왜 나올까? 3은 뭔지 잘 모르겠고. 3도 뭐 동양에서 통상 길하다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예, 3도 예. 아마 특별한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3, 4, 5 요거는 이런 참사 구닥다리 같은 이런 제목은 이제 저것도 김건희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다. 저 예. 도사들이 정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주술의 의욕이 좀 보이는 예. 그런 제목이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계속 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김건희 뒷번호가 3으로 끝나나요? 그것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썸네일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최재형 목사님이잖아요. 네네네. 최재형 목사님이 뭐 얼마 전에 김건희와의 카톡 내용을 대거 공개한 적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전쯤에. 네. 그런데 보내면은 바로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도 뭐 공사가 다망하면 바로 답이 안 되는데. 대화 내용 보니까 새벽 3시에 맞습니다. 통한 것도 있더라고. 새벽이든 네. 새벽이든 야, 뭐 아침이든 상관없이. 갑자기 네. 잠이 안 오냐고요. 여기 저 열린공감TV 보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봐주세요, 지금. 여기 지금 김건희 포털이야, 이 방송은. 지금 다 있어, 다. 받아주면 좋을 텐데, 나 혼자 죽이려고. 서정필 혼자 죽겠어. 아무도 안 받아. 아무튼, 이 최재형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답이 오고, 그냥 아침, 저녁 가리질 않는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 번호를 입수해서. 김건희 번호? 네. 오. 김건희 번호. 03으로 끝나네요, 03. 3으로 끝나? 네. 3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한 숫자가 대선 3자. 전에는 5였는데 예. 대선 이후엔 3인 것 같아요. 그래서 3, 4, 5를 보고 아 네. 5랑 3이 이게 길한 숫자구나 그렇게 추론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막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았어 내가 그렇죠. 봤을 때.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어요. 텔레그램 메시지로 우리 저 서 기자님이? 제가 직접 하진 않고 다른 분이 보냈는데 보수인 것처럼 답변이 왔어요? 김건희 뭐 여사님 네. 만세 뭐 이렇게 했지 뭐 아이고 힘내시라고 네. 우리 윤석열 네. 정권이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아래 보시면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전화도 왔어요? 맞습니다. 오늘 오후 그러니까 그날 3시 12분에 갑자기 깜짝 놀랬대요. 그 저장을 저렇게 김건희 예. 새 폰으로 했는데 전화 어머나 어머나 해서 받았는데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예. 아 김건희 목소리로 네네 직접 전화가 와서 이야 정말 응? 그래서 이렇게 챙기는구나 이거는 제가 종교인의 입장에서 좀 분석해 보자면은 네 그런 격려가 너무 그리운 거야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리운 거야 응? 너무 막 비난을 받으니까. 그렇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딛는 것 같은 그런 문자 메시지였던 거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딛는 듯한 약간 찬송가 그런 거 아니야? 찬송가요, 이거. 그렇지. 김건희 예. 구약 다 외운다는데 뭐. 예. 사람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야. 그런 3, 4, 5가 아닌가. 예. 그래서 여기 03으로 끝나고 예. 알고 있는 번호가 05로 끝나는 것도 있었어요. 예. 아마 대선 전일 거야. 대선 전에 예. 그래서 5와 3이 아까 3, 4, 5랑도 이어지고 아무튼 다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3, 4, 5자. 저희가 추론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저희가 입수했던 그 제보 영상 있었잖아요. 거기 재연 영상에서 이제 어떤 일도 할 것이다. 이제 지켜보시라.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용산 대통령실 사수작전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예. 저희는 보고 있고 이제 네. 계속해서 따라서 취재를 할 것인데 네. 야 이제는 이판사판이 네. 시작됐구나. 포대그 사진을 보고 저희는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지금 제 이야기가 가장 맞을 거예요. 권력의 단맛을 봤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 특히 저 아무런 예. 민주주의와 어떤 이런 기본적인 공화국의 질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인간은 이 권력은 예. 무한 사유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김건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여론조사나 문화 이런 것들은 본인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뭐 천공이나 이런 도사들의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할 테니까. 네네네. 그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네. 내가 운이 어떻습니까? 아니 뭐 용이 여의주를 품을 운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날부터 밤잠 안 자며 또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나. 보내나.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게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은 예. 올해 안으로 네. 아주 가급적 신속하게 한동훈을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아, 그 내부에서. 예. 예. 아, 그래야지 사실은 이제 대한 부재론이 나오고 김건희가
대타로 나올 그때 되면 또 온갖 그 쓰레기 언론들이 막 그냥 예. 김건희 어떠냐 뭐 걸크러쉬하면서 뭐 새로운 리더십 운운하면서 아. 뭐 대처의 리더십을 닮았다는 이런 일단 개소리하면서 막 띄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런 미친 행보에 힘을 실을 사람들만 인사를 하는 거네요. 김문수를 그렇죠. 노동부 장관 하는 것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죠? 인권위원장도 그렇고요. 야, 이거 예. 결국은 네.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은 이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예. 절반쯤 미치미치한 사람들 다 포진시켜서 지금 날개를 펴려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행보를 보고 예. 저희가 김충식 다이어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김문수와 유인촌 그리고 예. 요새 임명되고 있는 공직자들을 보면 예. 과거 한 10년 전에 김충식과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 또 여기까지 나가면 조금 더 뭐 무리한 추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그 김건희 뭐 최은순 김충식으로 이어지는 김진우까지 아, 예, 예. 그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 어떤 김건희에 대한 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러면 이제 김건희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발판 정도로만 생각한 거네요. 그쵸? 자기가 한 스텝 더 깊이 권력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 정도. 뭐 열공 보니까 이제 결혼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저기 그렇죠? 김건희가 그런 말도 예. 했잖아요. 네. 그 윤석열은 뭐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저도 봤어요. 예. 네. 네. 저 사람 잘하는 건 방귀 뿡뿡 끼는 거. 뭐 그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말을 한 거지. 그래서 열공 입장에서는 네.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에서 내가 권력을 잡으면 열린 공감을 없애버릴 것이다. 아직 권력을 잡은 예.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잡았으니까 네. 아직까지 괜찮고 아, 네. 이제 저희를 없애려는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 완전히 장악했다는 태도예요. 아까 마포대교에서 맞습니다. 보이는 그거는 딱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건 지도자의 예. 어떤 모습을 예. 보여주기 위한 행보이고 예. 그러니까 반대편들은 완전히 지워버렸어. 자기 들어가지고 다 지워버려가지고 네. 지금 주변에서 막 자기 칭찬하고 막 그렇게 그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예. 뒀기 때문에 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착각 속에서 환상 속에서 대선 출마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거예요. 발생했다. 김건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 예. 대표인 한동훈과 그리고 김건희 측 어떤 권력 사이에 네. 그런 권력 다툼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그래서 네. 한동훈으로서는 한동훈 머리 좋습니다. 네. 아, 머리 좋아요. 예. 내가 좀 예. 예. 느끼는 바가 있어. 네. 네. 한동훈은 간단해요. 예컨대 자기 계보의 사람 한 10명만 해가지고 네. 해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면 두 개만 통과시키면 끝나네요. 이제 뭐 그거 통과 못 시키면은 한동훈 죽겠네요. 그렇죠. 맞네요. 예, 지가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10명만 끌어와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어쨌든 네. 뭐 명절 지나고 예. 반드시 통과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물밑으로 얘기를 하고 통과시키는 네. 거 외에는 예. 자기들이 10명 못 모아도 국민의힘 안에서 그 꼬라지 못 보겠다는 사람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지난번에 네 명은 됐으니까. 네. 이 정부의 실세라는 인간들의 면면을 보면 김건희가 자기가 대권 주자하겠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냐 이러고 나올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보니까 그죠? 그렇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그 더 심함심했지. 보통 내기가 아니고 박민 KBS 사장 뭐 나팔을 불 것 같습니다. 뭐 네. 다큐멘터리 만들 것 같아요. 무슨. 야.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국민의힘의 내부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되네요. 그럼 이제 열린 공감이 본격적으로 없어질 예, 시도가 예. 시작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저 우리 열린공감 네. TV는 예. 타임머신 같습니다. 예. 한 3, 4년 뒤의 이야기가 미리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린공감 TV를 즐겨 찾기 하시고 구독하셔서 좋아요 누르시고 아. 계속해서 경청하셔야 앞날이 보이는 겁니다.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집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아 김건희 막아야 됩니다. 진짜. 막아야 됩니다. 확실히 제가 네. 마음 먹었는데 여기 그 마포대교 그 사건 보고 많은 네. 분들이 각성하셨어요. 야 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예, 이거 진짜 예. 우리가 그냥 허허실실 웃었지만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인사하고 이제 네. 마칠 거고요. 네.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네. 저희는 열린 공감을 없애는 시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앞에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같이 싸우고. 본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마치면 되겠죠? 네. 네. 하나, 둘, 셋, 끝! 거기는 이제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